시장을 정확하게 정조준하는 정종택 매니저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일 양시장이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연결해서 오늘 장의 관심 기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매니저 정종택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도 딱 두 종목만 리뷰부터 해볼게요. 5월 8일에 매수한 DKT가 단기간에 11%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업 더 갖고 가볼까요? 네. 최근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 주들이 좀 호실적으로 계속 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지속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매물 소화하면서 움직임 나올 거로 보이고요. 뭐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호실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원이 QNC도 2거래일 만에 5.5%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종목 점검해 볼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올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직전 고점 부분 매물대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또 사상세계 실적 경신하면서 주가 또한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홀딩하시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마쳐봤고요. 전일에는 1분기 실적 호조에 화장품주와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호실적을 기반으로 개별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은 이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바이오 섹터에 좀 반등이 나와졌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다만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강하게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갔고요. 주가의 되돌림이 가장 강하게 나왔던 것은 CSK홀딩스였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였죠. 제오스도 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실적 스크리닝을 해보면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섹터에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주가 반영되고 나서 2분기 좀 실적을 지켜보면서 반도체 섹터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양식품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미리 실적치를 선반영시켰던 SND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반영되어 있느냐, 안 반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회사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부분까지 좀 주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판가 인상으로 식품업계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숫자 넘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좀 접근해 나가셔야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총선으로 미뤄졌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약 초안이 이번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몇 기가 좀 추가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AI로 인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진 만큼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 비중이 섹터의 투심을 살려내는 중요한 좀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실적을 좀 체크해 봤을 때는 원전 설계 전문 기업인 우진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테마가 좀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원전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보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주가가 19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그럼 오늘은 좀 어떤 기업을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메가토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지만 이번 1분기는 반도체 부분의 품폭의 성장세 이 부분을 좀 포인트 있게 봐야겠습니다. 기술력을 토대로 폼팩터와 SK하이닉스 등을 좀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올해 계속 또 좋아질 거고 그리고 캐즘으로 좀 부침을 겪고 있는 2차전지 섹터 배터리 충방 종류 테스트핀 수요는 하반기부터 좀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올해 또 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7천 원, 손절가는 5천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메가터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을 정조준할 공략주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너튜브에서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종택 매니저의 공략주 전해드렸습니다.